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는 열심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크리스천 영성학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희 공동체 식구들의 삶으로 증명하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네 목회자들은 설교 단상에 서면 여러분은 죄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입니다라고 소리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백성들 안에 이루어진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이 땅에서 자녀의 삶과 영혼이 천국을 누리며 체험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우리네 교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진배없이 건조하고 냉랭한 영혼과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게 팍팍하게 살아가는 이가 허다하죠. 이런 실상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라서 그럴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네 주변에서 가장 유명하고 잘 나가는 대형교회를 떠올려 보세요. 뭐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평일에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뭐 이룬다는 인천의 모교회나 80~90년대 성령운동으로 세계 최대 교회를 자랑한다는 뭐 여의도의 모교회, 3천억 원을 들여 럭셔리한 교회 건물을 지어 세간의 입방안을 찧었던 뭐 서초구의 모 교회, 뭐 최근 교회 세습으로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교인 수가 10만 명이 넘는다는 그모 교회 등 이름만 내면 입이 떡 벌어지는 교회가 우리네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뭐 그들 교회 담임 목사는 감성을 터치하는 쫀득쫀득한 설교로 뭐 은혜를 뭐 마구마구 쏟아 부어주고 있죠. 또 농장을 뭐 교회 건물과 럭셔리한 편의 시설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한 몸에 받은 그러한 교회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만도 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그 교회에 열정적으로 다니는 여러분은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며 하는 일마다 형통하십니까?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교인 수가 얼마나 엄청나게 많고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럭셔리하며 담임 목사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는지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열매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있는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일 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대형교회에서 성공하며 가장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뭐 담임 목사 한 명에 불과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그 교회의 교인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런 일이 없다면 담임 목사만 목회 성공을 이뤄서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되었을 뿐이죠. 그래서 당신은 저에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날선 질문을 퍼붓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신목사, 당신의 영성학교 식구들은 죄다 평안하고 행복하며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냐고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러대고 싶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게 저의 고민이고 숙제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뭐 그렇다고 볼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변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충주의 한적한 시골에서 영성학교를 시작한 지 3년이 훌쩍 넘었죠. 그러므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지는 않겠습니다. 이참에 다시 한번 성령께서 저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드릴게요. 한적한 곳으로 너희를 인도한 것은 기도 훈련과 더불어 육신적인 휴식을 주기 위함이고 기도하는 자들이 영육 간에 복을 주기 위함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을 너희는 가지고 있으니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샘에 와서 먹고 마시게 하라. 너희들이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잘 인도하고 그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성학교는 하나님의 학교장이시다. 너희에게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리라.
이렇게 좋은 교회를 둔 너희 자녀들이 복되도다. 너희들을 세운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사역을 맡긴 이유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이며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영혼 치유 사역이다. 고질적인 질병을 기도로 치유해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영성학교가 3년이 지났으므로 우리 영성학교 공동체 식구들이 죄다 이런 삶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증명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뭐 그런 아쉽게도 뭐 아직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모든 식구들이 죄다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의 강을 건너지 못했기 때문이죠. 뭐 그러나 수수이기는 해도 기도의 강을 건너는 이들도 더러 있어요. 그래서 저는 희망의 빛을 보고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대로 기도 훈련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목숨을 걸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한다면 모두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기도 훈련에 순종하지 않아서 기도의 강을 건너지 못한다면 뭐 저의 잘못은 아니죠. 뭐 이런 사람들은 저와 함께 가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식구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몰두한다면 죄다 행복하고 형통한 삶과 영혼으로 증명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사기꾼으로 야반도주하게 될 것이고 영성학교는 곧 문을 닫게 될 것이겠죠. 그러나 기존에 우리네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확인할 수 없는 관념적인 그런 사변적인 구원론으로 속이질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므로 영성학교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 공동체라면 기도훈련에 순종하며 따라온 모든 식구들이 행복한 삶과 즐거운 영혼으로 천국의 약속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만약 기도훈련에 순종했다고 여기는 공동체 식구들 중에서 여전히 이런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결연한 각오로 결단의 날을 세우든지 아니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저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영성학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으로 그간 영성학교의 열매가 궁금하다면 다음 카페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발품을 팔아서 충지 한번 와 보시도록 권면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